자, 이번엔 관심을 받고 있는 수도권 격전지 여론조사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지죠. 명량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 일단 두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YTN 조사는 3% 차 초접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42, 원희룡 39. 자,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많이 좀 따라잡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반면 JTBC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밖에서 51대 34로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좀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방식이나 시기 또뭐 표본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른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열심히 뛰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뭐, 예상하십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결과, 그러니까 표집이 어떻게 되느냐,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추세는 뭐 아직 이재명 대표 앞서고 있지만 원희룡 후보도 열심히 뛰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상대 후보가 끝까지 쫓아왔,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뭔가 좀 여유를 갖고 하거나 아니면 뭐 교만해지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뛰지 않겠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뛰어야 돼. 그보다 더 내가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뭐 추이를 보기 위해서 보긴 하지만 그게 절대 절대적인 게될수 없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든 뒤서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국민들도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고 여론조사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장관은 공격적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씨 옆에 끼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열심히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의 민심이 좀 요동칠지 이종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전국 단위를 좀 돌아야 되는데.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야세가 강한 네. 지역이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말실수나 이런 게 없었더라면 훨씬 더그 압승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계양 의뢰 좀 진정성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닦아놓은 전에 그냥 가서 깃발만 꽂은 이제 이런 네. 상황이고 또그 이후에는 당대표 하면서 사실은 계양을 지역을 뭐 딱히 특별히 챙겼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거는 김부겸 전 대표에게 좀 맡기고 본인은 자기 지역구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자는 뭐 조그만 아기 사슴 잡더라도 일단 뭐 최선을 최선을 다하죠.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하는 게 필요하고 계양을 유권자들에게 좀더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더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자면 그나마 원희룡 전 장관 되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거로 전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좀 중도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